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제 총선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시장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뭐 또 다른 종류의 선거도 있고요. 선거 때만 되면은 좀 들썩들썩해요. 이른바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을 뭐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또 방송이기도 하고 특정 정치나 특정 정치인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테마주의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더 이제 들썩거려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럴 때 이른바 투자자들은 팔랑기가 된다. 왜? 뭐 그럴싸하거든. 맞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마치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가릴 길은 없어요. 근데 마치 이제 그럴싸하게 뉴스 형태처럼 뉴스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솔깃해지는데 마치 이제 특정 기업이 정치가 또 인맥에 연결돼 있다, 고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뭔가 또 비슷해지거든요. 고향이 같다는 둥, 그 다음에 학교가 같다는 둥,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심지어는 혈연 뭐 8촌 이래 뭐 12촌 이래 그럼 사실은 4촌도 안 만나요. 근데 우리가 뭐 8촌 12촌 그러니까 뭐 무진장 가까운 것처럼 마치 하나의 그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뭐 최근에 그도 그렇잖아요. 같은 대학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모르죠. 다 몰라요. 같은 그 고향 사람 다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몰아가면은 마치 인연이 있는 것처럼 마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럴 때 엄청나게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요? 이러면서 또 어느 시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 10일이니까 그전에는 해야 될 것 같거든.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그러다 보니까 앞다투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근거가 뭔지도 펀더멘털이 뭔지도 PBR이 뭔지도 뭐 다 안 보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모이다 보니까 이른바 우리가 정말 근거 없는 정말 무책임한 그런 정치 테마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걸 또 은근히 노려요. 그래서 이때 이른바 작전이라고 하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처벌받는 겁니다.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그런 무리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정치 테마주, 이른바 선거 테마주, 또 무슨 수혜주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바이든 수혜주다, 또 트럼프 수혜주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또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볼 그런 문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 정치에서의 이런 이른바 정치인 또 선거 테마주는 상당히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의 주가가 그만큼 급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천기계. 네. 하천기계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익히 듣던 종목이 아니에요. 화천기계? 뭐지? 강원도 하천이랑 관계 있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주는 거죠. 이 화천기계는 풍력 가공기 등 공작기계 생산 판매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일종의 정치 테마주로 롤러코스팅이 된다, 됐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당의 관계자하고 미국 대학의 동문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이다입니다. 동문이다. 그러면서 테마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 정당의 대표격인 인물하고 우리가 알만한 유명 연예인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오징어 게임?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그 배우랑 관련 있는 회사랑 그 당의 대표하고도 관련 있겠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리한 연결입니다. 서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기업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동문이니까 그렇게 식사 한번 할 수 있지만 그게 정시와 연관이 돼 있다? 그건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 정당의 대표와 관련된 테마주는 동신건설, 또 에이텍.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나 물어보면 그 근거로 나오는 것이 이번 선거를 치르는 한 정당의 대표와 어떤 관계다. 학연, 지연, 뭐 먼 혈연 이런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한 회사는 레몽레인, 또 득성 이런 회사가 또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나가려. 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기업들이 정말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 지분 참여가 됐든지 홍보가 됐든지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실적에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실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인물이 영향을 행사하면 주가가 파고나갈 것이다. 그 기업은 이제 대박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옛날 옛적에 가능했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 와서 지나친 연결을 통해서 마치 그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반드시 유념을 하고 조심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아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따가 이제 좀 유용하게 제가 분석하는 방법, 실제 이제 이 정치 테마주를 떠나서 우리가 잘 종목이나 섹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니까요. 누가 무슨 정치인 테마주다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일절 접근조차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총선 테마와 관련된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인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 테마주도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물이면은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면은 그래? 맞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이건 정책이니까. 정책은 사실 근거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상당히 또 근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이거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이런 식의 접근하는데 네.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 그게 뭐 정책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충청권에서 상당히 좀 기가 솔깃해질 만한 그런 또 그러네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또 세종시의 상권 자체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이유인 거지. 그럼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는데 갑자기 세종시에 있는 기업이 막 주가가 올라간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관련이 있는 기업이 나쁘다, 실제 관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오해가 없으시기를 그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종에 위치한 이른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종시 테마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테마주가 생기면 세종에 위치한 플라스틱 배관자재,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익히 못 들어봤던 기업들이 많아. 그러니까 프롬파스트가 갑자기 세종 국회 이전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플라스틱 배관자재랑 국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다음에 유라테크도 세종 이전 테마주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세종시 일대 부지와 관련해서 회사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세종에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뭐 기업 자체가 오송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세종시에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 더 세종에 안에 있는 기업들 목록을 보고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 현상. 이게 또 기현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 투자한 데서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인 관계성이라는 것이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턱대고 그걸 올라가겠지. 이건 끝난 거야. 대박이야. 틀림없어. 난 들어갔는데 넌 왜 안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득. 왜? 피해를 입게 돼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미국의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트루스 쇼슬,
크로스 소셜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에 막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이른바 트럼프 덕후질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매니아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지. 이걸 일반인이 막 쫓아가서 투자를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지분 가치가 6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러스 소셜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TMTG,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죠. 여기서 하는 거니까 관계가 좀 있죠. 오히려 여기는. 그런데 우리 이 이른바 정치 테마주, 선거 테마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같은 국민이라는 게 공통점이야. 그죠. 접근을 하는데 매우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보니 말씀처럼 정말 많은 기업들이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테마라는 게 붙은 게 결국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 테마라는 게 결국에는 일주일 뒤면 다 사라질. 그럼요. 이게 지속이 불가능한 거다 보니 소중한 돈을 넣으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감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그 기업이 실제 이제 아직 그런 기업이 있다는 건 이제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세 조정을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금융감독원이 지금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익히 잘 안 들어봤던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이 주로 떠오릅니다. 시총이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천억 이하 별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풍문 등으로 풍문으로 들으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을 이제 유도하기 전 중소형주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건데 금융감독원이 일부 종목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금감원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시에는 적극 조사를 한다 그래요. 이게 또 어느 기업을 조사한다 이러면 그 기업은 완전히 된서를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큰 손들은 그러면 오히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이라도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치 테마주, 총선 테마주, 또 선거 테마주, 정책 테마주, 세정시 테마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테마주가 있는 반면에 또 다시 일단 어떻게 뭐 선거의 결과가 되든 간에 뭔가 이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이라든지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걸 오늘 이걸 사실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선거가 있을 때 분석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야 어디가 되든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아요. 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섹터가 어디입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수출이 많이 돼야 우리 무역 수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이 되든 더 일심동체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반도체 AI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탁 하고 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HBM3E 이 이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끌면서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는 이런 종의 쌍두마차 형태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이제 유영아 전문가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테크윙도 있고 소개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텍 플러스, 제우스, 고영 다 말씀드리네요. DI, 반도체 쪽, 그죠? 네, 넥스틴, YIK, 그다음에 HPSP, LTC, PSK 홀딩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그동안 내가 잘 예의주시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치적으로 역동하는 현상 속에서 그죠. 내가 가야 될 길은 뭔가 이 부분을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맞는 투자 방법이지 누구 무슨 테마주 이렇게 돼서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이 됐든
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 그 종목에, 그 섹터에,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훨씬 더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AI 쪽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좀 산업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 한국은 미국을 뭐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같이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총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역시 이데일리의 채원 앵커가 담다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미국 시장까지 봐서도 2차 전지는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부활하는 경우에 좀 시큰둥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2차 전지 전기차야? 아직 내연기관 차지 포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여하튼 간에 반도체는 미국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다 반도체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야 어느 쪽이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그런 점에 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권이 이제 지금 예. 승리를 하면은 방산 쪽이 좀 뜰 것이고 만약에 야권이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신재생 쪽이 좀 뜰 것이다. 그렇죠. 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원전 강조를 하잖아요. 또 K-방산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렇죠.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쪽에 한 번 더 탁 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 주목을 하셔도 좋다. 반면에 야권에서 승리하는 경우에는 좀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이건 이제 미국 민주당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겨라 져라 이겨라 져라 이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속이에요. 내 실속을 챙겨야죠. 내가 뭐 이기든 지든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냐. K-방산이나 그다음에 원전 쪽은 여권 쪽에서 그다음에 야권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상생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법안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령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법안이 중요해요. 이게 작동이 돼야 가능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야권에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통과돼야 그 관련 산업들이 그러니까 용인의 이 반도체와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육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심지어는 이번 총선에서도 경기도 쪽에 반도체 벨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지역구들을 종합을 해서 뭐 한강 벨트다, 낙동강 벨트다. 그런데 반도체 벨트 이걸 눈여겨보십시오. 아, 이게 선거와 정치적인 관련 부분인데 반도체 벨트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반도체가 여야 간에 합일치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은 지금 여권이 승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전 쪽이기 때문에 또 K-방산도 있고요. 원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오르비텍, G2파워, 또 에너토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본다면 뭐 태양광 쪽도 있을 테니까요. 또 풍력도 있고 유니슨이나 OCI, 폴리실리콘이죠. CS윈드, 신성ENG, 한전기술, 우림기계 이런 게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데 원전도 이야기하고 신재생에너지도 이야기하는데 다 포함된 기업이 있네? 어디예요? 한전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한전기술? 그런데 때마침 지금 한전이 프랑스에서도 지금 자회사를 이전하고 미국 시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한전기술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의 전력 소비량이 기존 반도체의 4배예요. 미국의 LA를 비롯해서 다 지금 미국 한때 뉴욕에 정전이 됐던 적도 있잖아요. 이 전력 사업을 상당히 활성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한전기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선거를 꼭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과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